최파타가 최고로 애정하는 아티스트들 재하, 전소미 씨와 최애 초대석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두 분의 최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재하, 전소미의 최애 토크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 여름 음식 메뉴는? 빠밤했어요. 냉면. 냉면? 초계탕. 초계탕도 맛있네. 초계탕. 초계탕. 초계국수 막 이런 거 시원한 거 말하는 거죠? 파주에 진짜 집이 있습니다. 오. 아, 파주에 하남에도 있어요. 저 하남 가본 것 같아요. 팔당에도 있어요. 에, 아 팔당 가본 것 같아요. 팔당이 먼저. 아 팔당 가본 것 같아요. 맛있잖아. 여러 가지 막 나오는 거 있죠. 여러 가지 막 나와요? 네 많이 나오던데 막. 아 되게 메뉴가 많긴 네, 많이 하죠. 많이 나와요 많이. 그리고 또 재하 씨는? 저 냉면이요. 냉면? 비슷하네 냉면하고. 네, 네. 먹고 싶네. 자 그럼 또 네. 두 번째 이거 듣고 싶어요. 내가 최고로 애정하고 존경하는 가요계의 선배님은? 엄정화 선배님. 저는 고엔 스테파니. 오. 고엔 스테파니 노다우세. 나 누군지 I don't speak. 그래요? 네. 고엔 스테파니님. 네. 아 그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엄정화 선배님은 네네. 나도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같이 연기해본 적 있잖아요. 정말요. 너무 귀엽고 매력적이고 진짜 아티스트고. 저는 인성도 정말 너무 갑이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착하고. 네,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관리 엄청 뛰어나시잖아요. 네네. 지금도 너무 예뻐요. 그죠? 그분을 제가 한번 고민 공부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서태지 선배님. 서태지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대한민국 힙합씬의 선을 그으셨죠. 귀여워. 아니 어떻게 알지? 가사도 좀 압니다. 그 서태지 선배님이 활동했을 때 우리 저는 없었어. 엄마가 굉장히 팬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럴 수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네. 네. 멋지다. 또 세 번째 내가 최고로 애정해서 콘서트에서 불러보고픈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본인 노래도 좋고 다른 네. 사람 노래도 좋고요. 대신 콘서트에서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 Birthday. 아, Birthday. 저 Dear Rude요. 여기야 둘다? 아니 진짜요. 왜냐면은 굉장히 약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심으로. 왜냐면 저는 그렇게 발라드 이렇게 또 정말 센 언니 발라드잖아요. 그런 걸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콘서트 할 때 정말 각자 노래 이렇게 반대로 네. 불러보는 것도 네. 활동도 지금 같이 하니까 네, 서로 도와주기 식으로 저도 언니 콘서트에 불러주세요. 진짜? 우리 소미 씨도 약간 그루브 넘치게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아 잘해요. 잘하죠. 에이. 또 우리 재하 씨가 춤추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네. 재밌겠다. 네 콘서트 네.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네 번째 내가 최고로 애정해서 여러 번 돌려본 인생작은? 전 비포 선라이즈. 좋지. 또 시간 날 때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챙겨 보나요? 저는 토르 굉장히 좋아해요. 마블 아시죠? 알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 우리 토르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막 힘센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멋있어요 토르 오빠. 그럼 뭐 헐크는 왜 안 좋아해? 헐크 오빠보다는 토르 오빠가 조금 더 그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얼굴 보네 얼굴 봐. 초록색보다는 그래도 그치, 인간인 그치. 게 조금 그치 맞았어 맞았어. 두 분은 그 로맨스, 네. 액션, 스릴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전 요즘은 스릴러요. 그렇지. 예. 네. 스릴러가 너무 막 그 쫄깃쫄깃해서 뒤에까지 알 수 없는 그 쫄깃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거기에 이제 좀비가 나오면 더 좋을까? 나와도 안 나와도 좋은데 나오는 게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맞아. 이 스릴러물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낼 수가 없어요. 맞았어요. 예. 네, 너무 재밌어요. 저 아직 스릴까지는 무서워가지고 액션까지는 괜찮아요. 액션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액션. 이번에 또 존 윅 나오잖아요. 존 윅이라는 드라마 이제 영화 개봉하잖아요. 쓰리. 제가 이제 2까지 다 봤는데 저는 그런 액션이 너무 좋아. 꼭 봐야겠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원투 안 봤으면 원투도 보고 보세요. 네네 저는 항상 그러는 편입니다. 네.